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뭐 선교 이제 10년 가까이 아주 초년병입니다. 머리만 하얗고 나이만 많이 먹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귀한 선교사님들 여러분께 많은 것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파송해 주신 우리 방금 사회를 보신 진경 목사님께서 와서 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간단히 도추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오신 리키 맨틴 목사님은 시드니에서 한 20-30km 가나요? 서쪽으로 마운트 드루이트 인디지너스 처치라고요. 원주민 교회 목사님이신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의 정식 그 목사님으로 이렇게 임직을 받으신 아주 호주 원주민 중에서 몇 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제가 있는 곳은 소호주 더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D-E-R-B-Y. 이 시드니에서 호주 대륙을 가로질러서 대각선으로 가면 저 북단의 끝머리에 만나는 데인데요. 거기 그 킴벌리라는 곳,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더비라는 그 애버리지널 타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호주 원주민들도 그 지역에 따라서 또는 부족에 따라서 그 선교 여건이라든가 또는 그 어프로치라든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좁은 그러한 지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같이 오셔서 또 주최하시는 분들이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 같이 이제 틈틈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폭넓은 그런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 그 더비 피플스 처치를 중심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교회도 조그맣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호주 원주민 선교 현장 이야기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부제로서 소호주 킴벌리, 제가 있는 원주민의 삶, 신앙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그래서요, 중간중간 내용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것도 좀 있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언어는 Creole English라고 그 조금 일부러 쓰는 영어가 있고요. Pidgin,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Pidgin English, 아프리칸들이 쓰는 그런 좀 영어죠. 약간 서툴고 문법도 잘 안 맞는 그런 용어도 좀 쓰여집니다. 원주민어가 여러 부족별로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사라져가는 그런 언어입니다. 일상 영어는 대부분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주가 영어 사용 나라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영어를 쓰기 때문에요. 원주민들이 그 듣기, 말하기, 이것은 뭐 그 백인 수준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독해력, 이거 리딩 하는 것, 하고 또 쓰는 것, 이런 것은 좀 서투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학력별로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그 선교사로서 그 영어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설교하고, 전도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할 정도로.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봉사사역, 예를 들어서 가서 뭐를 고쳐주고, 이런 것은 뭐 영어가 그다지 플루언트 하지 않더라도 괜찮죠. 넘겨주십시오. 결혼 및 동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이 동거를 합니다. Co-inhabitants라고 그러죠. 결혼하는 저희 지역은, 저는 지금 저희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저 서쪽 끝에. 그래서 거기다 제가 우리 리키 목사님 초청해서 이쪽에 그것도 말씀을 좀 나누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결혼이 거의 없습니다. 99.9%. 그러다 보니까 그 이혼도 아니죠. 별거 스플릿업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파트너 없이 독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10대 중반에 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일부 다처제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윤리랄까요? 이런 것이 좀 취약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할 때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가끔 좀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행하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음행하는 자는 지옥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잃어버린 세대는 진정으로 끝났는가? 호주에는 우리 원주민들이 아픈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가 소위 Stolen Generation이라고 동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 호주 원주민 중에서 그 순수 혈통 아닌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부모들한테 떼어내서 백인 가정에 보내서 그 유러피언식의 그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동화시키는 유러피언 컬처로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게 1980년대에 이제 완전히 그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끝났는데요. 지금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Children Protection, DCP라는 곳에서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모님들 술을 너무 많이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말하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정부에서 DCP에서 다른 가정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아이들이 자기 슬아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그 기도 요청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경제생활 한번 이분들의 경제생활은 저희 있는 곳은 대부분이 정부 수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좀 낮죠. 기본적인 생활할 정도만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2주에 한 번씩 정부의 그 수당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그런 절박성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70년대처럼, 60, 70년대처럼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런 절박성이 없습니다. 그 신앙에 대한 절실성 이런 것도 없고요.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이제 교회에 조금 나오다가 그것도 잠시 후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게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요. 관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나오면은 그냥 3, 4일 만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뱃속에서 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런 생활 패턴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생활의 그 의존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선교사나 또는 자기 친척들한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탁하고 하는 일이 계속되고요. 친척들 집에 집이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까요. 친척들 집에 이렇게 홈리스들이 같이 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생활이 그런대로 좀 정돈된 사람들인데 친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런 환경에서 뭐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그 절박한 필요 뭐 식품이 떨어졌거나 뭐 아이들 뭐가 떨어졌거나 이러면 능력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돕는 빌려달라고 하는데 갚지 않으니까요. 그냥 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Early school labor에서 초등학교 그만두기도 하고 많이 다니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조금 마치고 이렇게 하고 학교 출석률도 우리 킴벌리 지역에는 평균 5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정교육이 또 없습니다. 롤 모델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 수준이 낮고 지적인 수준이 낮죠. 그래서 설교도 선교사가 설교는 쉽고 단순한 설교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어려운 영어를 꼭 쓸 때에는 부연해서 쉬운 영어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그 오럴 트레디션이라고 그러죠. 구전, 말로서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문화고요. 백인처럼 또는 우리처럼 그 리튼 트레디션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분석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하고 뭘 이렇게 보고 그림을 보고 캐치하고 또 표현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성경 그림을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건데요.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할 때 저는 이렇게 본문에다가 그 성경 그림을 저렇게 넣으면은 이분들은 아주 금방 개취가 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넣으시죠. 이게 이제 라파엘이 그린 그 변화산 그림이죠.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이다. 아래에서는 지금 아이를 치료한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그림이라든가 뉴 트라이브 미션에서 나온 그림 등등 믿을만한 그런 그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참 그 지병이 많습니다. 두세 가지 아주 그 롱텀 에일먼트 장기적인 병이 있어요. 특히 콩팥 신장이죠. 또는 간 그리고 위장, 폐질환, 심장병, 호흡질환 이런 것이 있는데 한 두세 가지를 꼭 몸에 달고 살아요. 그 몸이 굉장히 허약하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특히 교회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그 헌신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더라도 오래 지속을 못하고요. 선교사에게도 또 원주민 생각하는데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있는 킴벌리는 특히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40도에서 한 45도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건강관리가 중요하고요. 식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서양 사람들 문화 속에서 한 20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서양식을 하죠. 그런데 육식을 하고요. 채소나 또는 과일 이런 것이 아주 적게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설탕 이런 거는 많이 먹고 그래서 보니까 건강 문제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 술이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아닌가. 술로 인해서 가정폭력 또는 가정이 브레이크업하고 서로 싸우고 건강도 물론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되고 이런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 그 마리화나 이런 것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그 올드 제너레이션까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이 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술에 알코올이 되면 마약으로 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살자에 대한 장례 예배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참 어렵습니다. 저희 킴벌리에는 불신자들까지도 모두 다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또 많이 갑니다. 뭐 큰 중죄는 별로 없고요. 도적질이나 가정폭력, 폭력 뭐 등등 이래서 교도소에 들락날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일성향적인 문화, event oriented culture, 시간은 이분들한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I'll finish about the lifestyle of Aboriginal people first. Aboriginal law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성교사님들 사역지에도 있겠습니다만은 payback 이런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좀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선교사로서도 가끔 어떤 그 convention 집회 같은 거를 주관할 때는요. 혹시 버스 운전하고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내가 잘못하다 payback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boriginal law에서 여러 가지 그 금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모를 얼굴을 볼 수 없다든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서로 떨어져서 앉고 또 장모가 나오는 교회는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고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또 안 되고 스모킹 세리머니라 해가지고 특별한 나무를 잘라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내서 그리 지나가면은 이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난다 해서. 그런 행사도 가끔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ratuitous, gratuitous concurrence라는 거 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희 원주민들은 선교사든 누구든 뭐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요. 교회 나오세요. 이러면은 무조건 예스예요. 100%. 그러면 아주 굉장히 encourage 되죠. 그런데 주일날 되면 안 나오죠. 뭐든지 이렇게 하면 예스인데 제가 듣기에는 선교사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예스 예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노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뭐 자세한 말씀을 생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선교하는데,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아니면 아니다, 뭐 기면 기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오히려 좋겠는데 무조건 예스 하니까 다 될 것 같은데 가보면 또 하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참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에 낚시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주민 문화가 반드시 나쁘다, 뭐 백인 문화가 좋다 이런 그 절대적인 그러한 주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모든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나 그 풍토나 인종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형성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그런 거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주민 문화를 물론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선교사로서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것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참 곳곳에서 부딪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의 신앙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요, 그 혼합주의 신앙이 좀 많습니다. Syncretis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있는 곳에는 그 원지나 God가 있는데요, 토속신이죠. 이 영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곳은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 캠벌리의 특히 아웃백 오브 아웃백인데요, 그 Deep River Road Community 이런 데에는 이 완지나 토속신이 뭐 곳곳에 있고요. 지금 저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에 호주 전도고 빨간 것이 제가 있는 킴벌리입니다. 그것이 왼쪽에 확대한 지역이고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아래쪽 1번 도로가 이게 메인 도로고요. 거기에 아래 위로 원주민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더비라는 곳에 제가 있는 곳이고요. 그 위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Deep River Road인데요. 여기에 그 곳곳에 우리나라 옛날 그 구중심초 계곡 이런 데는 절이 있듯이 완주나가 토속신을 다 그 암벽화에 그려놓고 섬기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다 넘겨봐 주실래요? 이런 그림, 저 마운트 바넷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 트래디셔널 랜드 오우는데요. 넘겨봐 주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그 자기들 토속신 뱀이나 완주나 가드를 완주나 신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그 완주나인데요. 계속 넘겨봐 주세요. 이렇게도 그리고요. 또 저렇게도 있고요. 아주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츠 센터에도 이런 그림이 즐비하고요. 그 다음에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아주 더 많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는 또 제가 있는 그 10km 더비에서 그 모한정 커뮤니티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가 아주 본부입니다. 완전화 가드를 그리고 파는 데인데 이분들이 와서 그 코로볼이라고 하는데요. 그 토속 무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 그리고 완주나 가드 그림을 폐막식 때 이렇게 쭉 그 보여주고 전 세계로 그 방향이 나갔죠. 이 심지어는 그곳에 호주에서는 그 유명한 교단 중에 하나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간판에 이 완주나 신이 그려져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만 제일 아래. 그리고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모한전 무슨 무슨 churc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호주에서 유명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귀신을 새를 그려놓고서 뭐라고 했냐면 완주이나 spirit 이렇게 됐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완주이나 신도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마귀론, demonology 이거를 자꾸 설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주민이 신앙에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많이 나오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한다든가 세례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성경 지식을 좀 많이 들으면 지식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자기도 구원받은 것처럼 또는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관성이 아주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교회 일을 시작하면 1년, 5년, 10년 쭉 이렇게 헌신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없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서 현상 유지 이분들의 그 value는 어떤 그 타겟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제일 가치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교회에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흥미를 갖지 않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은 대략도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기 유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좀 더 키워보자, 더 많은 좀 사역을 해보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원체 그 문화적인 배경이 그래서인지 이게 잘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또 제가 지금 네거티브한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부흥을 시키고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원주민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킴벌리 원주민의 최근 역사 선교가 킴벌리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선교는 약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킴벌리는 한 80, 9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Last Fronti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킴벌리 원주민 교회 현황 얼마나 취약한가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나라 People's Church 주로 이제 저희는 People's Church이기 때문에 가나나라 People's Church가 있는데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한 6천 명. 그런데 조그맣고요. 백인과 우리 원주민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조그맣습니다. Windham People's Church라고 있는데 큰 그 커뮤니티인데요. 너무나 작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orse Creek People's Church가 이게 센터하고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그 시니어 애버리지널 파스터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파스터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Ely People's Church는 저희들이 갔을 때 한 제가 호시크릭에 처음 갔는데 한 9년 정도 문이 닫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이게 뭐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새로 오픈했고 거기 현지인 그 사역자가 세워져서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잘 그 섬겼는데 교회는 물론 작습니다. 이분도 한 두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앞으로의 교회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베이울루 피플스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여기도 너무나 지금 교회가 아주 쇠퇴해 있습니다. 전주와 피플스 교회 피처리 크로싱 한 20, 30명인데 이 정도 규모는 또 킴벌리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르큰바 People's Church도 좋았는데 여기도 목회자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목회자가 후임자가 없습니다. 루마 People's Church는 목회자 공석인 지가 오래됐고요. 뒤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비 People's Church가 이제 저희들 교회고요. 그 다음에 브룸 People's Church 여기 킴벌의 제일 큰 도시인데요. 넘겨주세요.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 지역의 원주민 교회가 아주 조그맣고 그나마 아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민 교회의 취약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선교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삼자교회 자치, 자립, 자전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원주민 교회가 잘 성장하고 힘있게 뻗어날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원주민 선교에서는 호주에서는 거의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저 퍼스에 있는 발가 교회라는 데 있는데 거기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자치 원주민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원주민 파스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립, self-sufficient 이거는
그 모든 재정이 이제 원주민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원주민 목회자의 그런 사례비가 사실은 스스로 원주민 교회에서 지불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그 킴벌리에서는 다른 데도 대부분 사례비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자전, self propagating, 예, 전도를 스스로 해야 되죠. 자기 민족을 자기들이. 이것이 가장 그 선교에 있어서 바람직한 그러한 저건데 이게 너무나 잘 안 돼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이 좀 상당히 소홀해졌고요. 아,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젊은 분들이, 젊은 원주민들이 그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의 파스터로서 이렇게 양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좀 가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끔 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일종의 그 패싱 thought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지 조금 지나가면 없는 거죠. 어떤 소명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없고요. 만약에 신학교를 나와서 원주민 그 파스터가 목회자가 되더라도 사실은 어떤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슨 사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원주민들이 많이 협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은 역시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작은 그 기존 교회도 하나씩 둘씩 소멸돼가고 사역자는 부족하고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미개척지도 더러 아직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들도 동역자가 참 필요한데요. 동역자가 없어요. 죽기 사역인데 지금 우리 마운트리트 브라더스가 얘기도 많이 했고 저도 했는데 귀신의 영향이 너무나 리얼하니까요. 귀신의 역사 때문에 저한테 전화오고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하고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nightmare,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나라 1960년, 70년대랄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저희 있는 곳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헌금 및 재정 너무 취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원주민 젊은 사람들이 통기부여가 되질 않습니다. 장례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기독교식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ep stealing 일부 좋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와서 침투해서 그 양들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교리의 문제점, 이단들이 상당히 좀 액티브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리고 FIFI, Forward in Faith International이라고 저쪽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No Lordship Theology, 이거는 어떤 사람이 또 잘못 미국의 그 텍사스 어떤 스쿨에 좋지 않은 교리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원주민들이 술을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떠나거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었어? 믿었다. 그럼 됐어.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술 먹어도 돼. 뭐 괜찮아 걱정 마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그 말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됐다.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로드로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no lordship theology 주님이 되지 않는 거죠.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는
이러한 그 신학적인 그런 문제점, 교리의 문제점을 교정해주고 수정해주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수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절망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선교사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과거 그 부흥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호주 원주민 그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시간 관계상 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코 아일랜드라고 했는데 다음에요. 그 다음 야라바는 지나가고 그림에서 보시는 엘코 아일랜드가 노런 테리토리 다윈에서 섬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약 500km 정도 되는 섬입니다. 엘코 아일랜드. 여기에 강력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는 원래 감리교 선교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79년 3월 14일에 여기에 그 원주민 목사님이신 건도라라는 분입니다. 유나이팅 처치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4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그 교회에 있는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일랜드 갈루윈쿠 마을 커뮤니티로 돌아왔습니다. 교인들이 그 조그만한 비행기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 후에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한 7, 8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손을 잡게 하고서 이 곤다라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교인들과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치유와 사람들의 심령에 새롭게 하심을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이 원주민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운행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기도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날 밤에 그 소식이 갈리윈크 온 마을에 약 1,500명이 살았다고 해요. 온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그리고 열의 문제가 있는 사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밤새도록 그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이 갈레윙크 커뮤니티 전체가 변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있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싸움질하고 서로 욕설, 고성 이런 것이 오가던 그 마을이 순식간에 찬양한 마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친교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밤중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찬양이 그리고 사역이 계속되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짐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부흥이 엘코 아일랜드 갈리윙크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그 부흥이 지금부터 40년 전에 있던 그 부흥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부흥의 물결이 신속하게 노런 테리토리의 그 아넴랜드라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과 그리고 다른 원주민 커뮤니티들과 호주의 많은 지역에 확산이 됐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목사님이 나중에 그 회고에서 쓴 걸 보면은 그때 그 성령의 불이 마치 그 부시화이어 있지 않습니까? 부시화이어처럼 호주의 이쪽으로부터 다른 지역에까지 삽시간에 강력하게 불탔다. 이렇게 그 기록한 걸 봤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간의 그 생각과 눈으로는 특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 원주민 교회도 원주민 커뮤니티에도 강력한 그러한 그 부흥과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너무나 부족한 저지만 제처와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매우 덥지만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까 잠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비프장 도로가 굉장히 몇백 킬로 되는데요. Gibb River Road의 그 센터에 Mount Barnett Community라고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일종의 중심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걸 중심으로 인근의 MNG, Gibb River Community 등등 여러 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사역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민 교회, 원주민 마을 너무나 취약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